물바다로 변한 강남대로 처음 보는 광경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지혜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만 기자. 네, 서울 대치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80년 만에 폭우, 비 피해가 극심했던 곳이 바로 서울 강남입니다.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빗줄기가 오늘 6시를 기해서 이렇게 강하게 내리치고 있습니다. 아, 바람도 적지 않게 불고 있어서 뉴스 준비하기가 매우 힘들 정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4차로에 차량들이 쭉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어제 폭우로 인한 비 피해 차량들인데요.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 차량의 경우 아예 이렇게 창문 자체가 내려져 있는 채로 오늘 하루 종일 방치가 됐습니다. 짐작컨대 어제 물이 워낙 많이 차서 이렇게 창문이 열리지 않으니 창문을 내리고 간신히 탈출한 곳으로 짐작됩니다. 매우 일촉즉발에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우리 OBS 경인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제 이곳 대치 사거리에 물이 많이 쌓인 높이가 대략 이 정도 차 높이 정도 그러니까 제 어깨 정도로 보여지는데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걸 감안하면 오늘 역시 어제와 같은 비 피해 상황 또다시 우려가 됩니다. 당연히 이곳 주민들은 노심초사하시겠죠. 여기서 살고 계시는 인근 주민 모시고 어제 상황 어땠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최대 강수량으로 100mm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상황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근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어제 10시에 학원이 끝나고 나와서 귀가를 하려고 나왔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이제 수위도 많이 높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발이 많이 잠겨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도 타기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때문에 집이 먼 학생들도 뭐 걸어서 이동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침수된 차량에서도 네, 대피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오늘 어떻게 대비책 세우고 오셨습니까? 저는 집이 많이 멀어가지고 아마 이제 오늘도 어제와 같은 상황이 나온다면은 아마 학원에서 하루 밤을 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근 주민의 말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더 전해드리면 어제 강남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죠. 이는 지난 1942년 8월 초에 관측된 서울 지역 시간당 최고 강수량을 80년 만에 넘어선 겁니다. 이번 폭우로 지하철 대치역, 삼성역 등 강남에 몰려있는 지하철이 침수됐고 개포 1호선, 구반포 등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 지역은 이미 2010년과 2012년에도 이렇게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요. 이른바 항아리 지형이라고 하죠. 그 양옆이 높고 가운데가 낮아지는 깔때기 모양의 저지대라서 비가 오면 금세 물이 찹니다. 강남 지역이 지대가 낮아서 이렇게 비 피해가 큰 점도 있지만 이외에도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없는 아스팔트가 많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이기지 못해 맨홀 뚜껑이 열려서 하수가 역류되기 십상입니다. 일부 서울 강남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빠른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역 사거리에서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